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버딩크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르게 서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벨 스쿼트에서 버딩크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스쿼트를 하다가 하단 자세에서 골반이 후방으로 훅 말리는 것을 버딩크라고 합니다. 우리의 척추, 그러니까 허리뼈는 분절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의 몸의 자연스러운 자세는 허리가 굽어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합니다. 즉, 사실 우리 몸은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량을 다루는 바벨 스쿼트에서는 이 허리에 움직임이 생기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스쿼트를 잘하는 사람 중에 꽤 버딩크가 흔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도 한동안은 이게 알려진 것처럼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한때 좋아했던 제시 노리스라는 파워리프터가 돌연 운동을 멈추고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이 선수는 모든 리프팅을 굉장히 잘했는데 스쿼트를 할 때 항상 버딩크가 심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스쿼트를 340kg 드는데. 뭐 안 아프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스타 사진을 보니 요추가 많이 압축된 것을 확인하고 역시 버딩크는 고중량에서 하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딩크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버딩크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르게 서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쿼트가 앉는 동작이기 때문에 앉고 일어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스쿼트에 앉기 전에 바르게 서는 자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바르게 앉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버딩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자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허리가 중립이고 골반이 중립인 몸이 위로 길어진 바르게 선 자세입니다. 오른쪽은 허리에 긴장감이 잔뜩 들어간 전방경사라고 불리는 자세입니다. 왼쪽에 바르게 선 자세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내 골반에 다리의 뼈, 대퇴골이 제 위치에 오게 되어서 깊숙이 앉더라도 허리가 말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골반이 앞으로 경사져 있는 경우는 골반에 대퇴골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골반이 후방으로 말리면서 버딩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엎드린 자세로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평소 스쿼트 보폭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엎드려줍니다. 그리고 몸을 소자세로 만들어줍니다. 허리를 쭉 신전시켜줍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내려가보면 거의 내려가지 못할 뿐더러 허리에 너무 강한 긴장감이 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통증을 호소할 것입니다. 반대로 골반을 살짝 안으로 말아서 허리가 평평해진 중립 상태에 맞춰놓고 내려가 보면 신기하게 골반이 말리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편안하게 내려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하기 전에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고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버딩크 없는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실 이게 제가 스쿼트 시리즈에서 매번 언급했던 브레이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쿼트는 이 브레이싱만 잘하면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그 이외에 부가적인 문제로 버딩크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의 발 넓이가 너무 좁으면 버딩크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아까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내려보면 발 넓이가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이 훨씬 편하게 내려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너비가 좁아지면 골반뼈 앞쪽과 대퇴골이 충돌하기 때문에 골반이 후방으로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발 넓이만 좀 넓히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뻣뻣함 때문인데 특히 이 내전근과 이 발목의 가동성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발목부터 보자면 내 몸이 바벨을 일직선으로 내리고 싶은데 발목이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더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바벨을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반이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발목의 가동성 훈련을 해주시면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발목은 종아리에 폼롤러만 해주어도 유연해지기도 하고 무게를 이용해서 억지로 좀 늘려줘도 발목은 금방 유연해집니다. 그 다음은 이 내전근이 타이트하게 되면 스쿼트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에서 이 고관절이 잘 늘어나지 않게 되어서 골반을 안으로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주면 좋은데 개구리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골반을 왔다 갔다 해주시거나 밴드를 고관절에 걸고 밴드의 힘으로 뒤로 천천히 힘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버딩크가 일어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무게를 달고 훈련하는 스쿼트에서는 버딩크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버딩크가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바르게 앉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바르게 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이외에 스탠스가 너무 좁거나 발목과 내전근이 너무 뻣뻣한 경우가 그 원인인데 해결책은 스탠스를 넓히거나 가동성을 늘려주기만 하면 된다. 네, 이것으로 스쿼트의 기본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기본을 4편으로 구성했는데 혹시 스쿼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